1타 5피쯤 되는 보톡스니까. 자, 오늘은 나도 모르게 학원의 얼굴을 망쳐버리는 그런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습관이 진짜 자주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하나, 둘, 셋. 아, 못 보신 분 있으세요? 하나, 둘, 셋. 턱 끝에 힘을 주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저도 약간 힘을 주는 편이고, 또 약간 턱이 짧으신 분들은 대부분 힘을 이렇게 주는 편이고, 또 입이 약간 나오신 분들은 치아를 가리기 위해서 힘을 주는 편이고,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기다 힘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턱이 짧은 연예인들 중에서 공유님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도 항상 힘을 사실은 살짝 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힘을 주면 보통 여기 자갈턱 보톡스라고 하잖아요. 네. 턱 끝에 울퉁불퉁한 주름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한 네 가지 정도 주름이 더 생길 수 있어요. 토탈 다섯 가지! 그래서 어떤 주름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많이 보던 얼굴입니다. 네. 네. 자, 힘을 주면 여기에 울퉁불퉁한 함이 생기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예요, 당연. 이거 말고도 주름이 뭐가 생길 수 있냐면 요거. 저는 아직 안 생겼어요. 보세요. 저는 아직 안 생겼는데 없앴다, 생겼다. 저는 이제 좀 함에도 불구하고 안 생겼지만 이 선도 진해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는 왜 여기에 가로에 선이 있을까? 어떤 분들은 여기가 들어갔으니까 필러로 좀 채워주십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채울 게 아니라 여기에 턱 끝에 보톡스를 맞아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힘을 이렇게 주면 여기에 입술 아래 바깥쪽에 살덩이가 약간 튀어나와 보이는 분도 정말 많아요. 이게 약간 튀어나오면 약간 좀 남성스럽고 좀 무뚝뚝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솔직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주름이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잘 안 보이지만 보세요.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전 안 보이지만 잘 보이는 분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이죠. 네. 네, 이분도 여기 보면 주름이 이렇게 있죠. 네, 제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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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 주름도 시간이 지나면 좀 진해질 수 있는데 구슬원에 좀 건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요 주름도 진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40대 중반부터는 이 힘을 안 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주름이. 이런 실주름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여기에 실주름이 이미 생긴 분도 있고 피부결이 쓸데없이 약간 이렇게 피부결이 이렇게 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름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톡스를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여기에 근육이 있어요. 멘탈리스라는 근육인데 아까 구슬이 원장님께서 그려주셨죠, 열심히. 이렇게 근육이 하나 두 개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힘을 주면은 방금 같은 주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 보톡스를 맞으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의사들끼리 내려오는 약간 전통 족보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파란 선을 그어가지고 밑에 쪽만 보톡스를 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쪽만 보톡스를 한다면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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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를 하라고 했는데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일단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는 이 위쪽에 있는 표정 주름을 건드리기 때문에 혹시 표정이 어색해지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오히려 너무 밑에만 놓으면은 밑에는 근육이 안 움직이고 위에만 움직이면서 이상하게 여기가 쭈글쭈글하게 이상하게 턱에 주름이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만 힘이 들어가가지고 네. 사람이 이상하게 될 수 있죠. 옛날에 어떤 원장님이 아니 원장님 턱끝 보톡스 했는데 여기만 힘이 들어가고 이상해요. 대체 무슨 일이죠? 하고 이제 연락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선을 2분의 1로 나누더라도 여기도 조금은 해줘야 좋습니다. 근데 여기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얼굴 입술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게 불편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조심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놔봤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겁나는데? 여기까지? 겁나는데? 괜찮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나봤는데 웬만큼 위까지 나도 사실 어색한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얼굴에 있는 주름 보톡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안전하다 싶은 게 미간 보톡스잖아요. 네. 네, 미간 주름 보톡스인데 미간 주름 보톡스보다도 더 컴플 플레인이 적은, 표정이 어색할 위험성이 적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톡스를 맞아주셔야 되고 보톡스를 한번 맞으면 효과의 지속기간은 보통 3-4개월 가세요. 자, 이 자료가 제가 옛날에 스터디할 때 전 세계에 나온 보톡스의 지속기간에 대한 논문을 싹 모아서 다시 한번 통계를 돌린 네, 그런 자료인데 보통의 보톡스를 맞으면 3개월 정도 지나서 체크를 해보면 절반 정도 환자분들이 효과가 사라졌다고 하시고 4개월째 체크해보면 80% 정도 환자
환자분들이 보톡스 효과가 다 사라졌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3-4개월 정도만에 맞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6개월마다 맞아라 이런 병원도 또 있긴 있나 봐요. 아무튼 효과가 사라지는 거는 3-4개월이면 사라지는 건 맞긴 맞기 때문에 내성이 걱정되셔서 좀 띄엄띄엄 맞고 싶다.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효과 자체는 3-4개월에 사라지는 게 맞다. 네. 그래서 보통 3개월 또는 4개월째 맞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어떠셨나요? 턱 끝에 힘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 되게 많기 때문에 턱 끝에 힘을 주면 하관의 어떤 모양이 점점 노화가 빨리 오고 망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안전한 보톡스니까 1타 5피쯤 되는 보톡스니까 턱끝 보톡스는 좀 그나마 안전하다. 보톡스 중에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